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그렇다면 2차 전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바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이제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단타 많이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하나도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트로스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바로 LFP에 대한 수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해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LFP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전해질이 어떻죠? 사용량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캠프로스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대감과 실적이 같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단기간에 이제 상승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일과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관심 있는 종목들, 저도 이제 이렇게 공격적인 자리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전일 이제 캡처를 해 놓은 거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봐드릴 수는 있긴 한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뭐 P1, P 투자를 기다리는데 돌파 매매라고 하죠, 우리가. 쫓아가는 매매를 해야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22년에 바로 굉장히 많은 이러한 거래량이 있었지만 보시면 어떻죠? 거래량은 계속 우하향을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1억 7,600만 주인데 바로 이제 일봉으로 가서 보시죠.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애매하게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러한 주식수가 발생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를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종목들을 가끔씩 문의를 주시는데 그 문의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섹터도 많이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미터로도 제가 기법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주가가 하락이 됐을 때 계속 추세를 못 벗어나는데 추가 매수를 계획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포션 기법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기다리시고 차후를 공략을 하시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상승을 한번 나오고 여기서 이와 같은 결과치로 해서 상승을 보였고 물론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주가가 더 위에 있습니다. 주가가 더 위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하시게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3월 6일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대응을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도 사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손절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이러한 포션 기법에 해당되는 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러한 쌍바닥을 보시는 것도 좋고 여기가 이탈하면 더 좋죠. 여기가 이탈을 해서 이렇게 공략을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죠? 지금 바닥에 쓰리바닥을 찍고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번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 거는 지금 계속 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저점을 세 번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P1 자리에서 잘못 잡았을 때는 보통 P2 자리에서 공략을 해도 좋다. 다시 말해서 진입을 해야 될 근거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법에도 해당이 되고 이와 같은 패턴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급감을 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번외지만 여기서 쓰리바닥을 다지고 이래서 한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고 결과치를 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서 만약에 이걸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아니면 어떻죠? 손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열매는 굉장히 답니다. 단기간에 바로 30%, 5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행착오 겪으셔서 내 것으로 반드시 녹여서 만들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드린 종목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전일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삼성전자에서 1,000억의 장비 기대 투자 기대감이 있음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간에 바로 약 한 전일 이제 그 캡처를 한 거니까요. 80%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바로 이제 넘어가고 지금 제가 금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K칩스 감축법, K칩스에 대한 이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금일 며칠 동안은 재료 소멸로 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어떻죠? 공략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결과치인 겁니다. 공략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일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1억 7천만 주의 거래량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이러한 특징들을 계속 잡아놔셔야 돼요. 거래량이 죽었는데 어때 이와 같은 하락세가 나왔을까? 이 부분은 계속 다른 종목도 보시게 되면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봉 정말 자주 보셔야 됩니다. 연봉 자주 보시다 보면 그 느낌이 바로 이렇게 오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주식 공부나 책 많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죠? 큰 흐름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여기서 단계단계 구체적으로 보는 것보다 크게 보는 게 좋아요. 크게. 맞습니다. 주식도요. 공부하실 때 책 많이 보셨죠? 큰 흐름을 먼저 봐라. 크게 보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저 역시 지켜봤던 종목이고 저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냐면 제주 반도체라는 이제 종목을 선택을 했고 SFA 반도체를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이렇게 좀 물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저 역시 생각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삼성전자와의 그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단기간에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필요 에너지는 이제 바로 710만 주인데 이 710만 주 만약에 내가 제주 반도체, SFA 반도체 이런 종목을 보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바로 하나 마이크론을 공격적으로 진입을 해야 될 자리들에서 진입을 했으면 좋다. 다시 말해서 P1 자리, 좀 공격적인 자리를 좀 진입을 했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도 단기간에 보세요. 13,000원에서 무려 18,000원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손절, 만약에 하게 되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테마주는 물론 3% 이런 건 아닙니다. 3%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손절폭을 크게 잡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추가 매수도 계획을 하게 되면 손절폭도 줄이면서 어떻죠? 수익은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를 저희 방송 첫 주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피제로 말씀을 네네. 하셨고 또 피원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피제로 그리고 피원의 차이는 뭔가요? 피제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일입니다. 당일 기준, 다시 말해서 이 구간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실질적으로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공략을 당일날 네. 당일날 이제 공략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기서 요거는 결과치로 지금 윗꼬리가 났습니다.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렇게 눌리게 되게 되면 분명히 이러한 제가 이제 역배열에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만들어진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피제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일진전기, 실리콘 응급제로 해갖고 당일날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상한가를 갈 것처럼 했다가 눌렸어요. 사실은 그 자리, 종가에서 약간 미친 또 됐고 종가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것도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펜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펜트론 종목을 제가 2월 달에 같이 아마 진입을 하셔서 지금 지켜보시는 노란톡방 이미 진입하신 분들 중에서 매매를 하신 기억 지금 기억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요. 윗꼬리를 달고 요게 P1이다. 그리고 나서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자리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P1 자리를 만듭니다. P1 자리. 다시 말해서 5일선 위에 있는 자리가 P1 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공격적인 자리라고 하게 되면 P1 자리에서 비중을 낮게 그다음에 P2, P3를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다른 종목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SFA 반도체예요. SF 반도체, 정말 제가 드릴 말씀도 많고 정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연봉 보면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보고 만약에 이거는 결과치예요. 이 거래량은 결과치입니다. 만약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지 않았으면 SFA 반도체는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포션 기법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미 이 적은 거래량으로 낙폭을 이렇게 키웠다고요. 그렇죠? 무려 8,000원에서 4,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아까 제가 7,0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1조가 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만약에 이건 결과친 거고 지금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상을 해보자고요. 반도체가 바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계속 삼성전자가 하락이 나오고 그러면 이 거래량이 늘었겠냐고요.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SFA 반도체는 보지 않았을 거고 거래량이 늘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연봉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정정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단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봉 계속 자주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22년 이제 거래량은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얼마죠? 대략적으로 2억 500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물론 아까 그 일본을 제가 연봉을 보고 말씀을 드려드린 거고 거래 대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에 대한 요거는 재료로 해서 상승이 나온 거지만 이 무거운 주식이 이러한 장대 양봉을 뽑으려고 하게 되면 이미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작업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포션 기법에는 여기서 예, 해당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그래서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중장기로 접근을 해도 된다. 그다음에 현재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단기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건 결과친 거고 하락이 나와서 요 구간을 하게 되게 되면 수익 관점으로 보셔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정말 계속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검색기 지금 받아서 개인적으로 아마 공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 이거 같은 경우에는 P1, P2 자리죠. P3 자리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P1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P1이 아니라 P3를 공략을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게 리스크 관리상으로는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자리들 그리고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에도 공격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자리는 뭐 주봉이나 월봉 그다음에 분봉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이러한 자리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가 왜 공격적인 자리인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금일 전일 캡처를 해놓은 거니까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왔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죠? 공략을 해야 될 자리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만약에 조정을 주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공략을 해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약에 내가 지금 이미 고가권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연봉을 보셨으면 이해되시죠?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이제 자세한 사항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셨으면 되겠습니다.